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 제가 올린 글을 소개하는데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요것도 지금 아주 새로운 3D 프린트를 뭐 우리가 3D 프린트로 굉장히 많은 집을 짓고 이제 주택 단지까지 그죠? 100채 막 300채까지 지어요. 그런데 이제 호텔을 그저 객실을 예약을 할수 있는 호텔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 주택이 이제 6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가 6년 됐는데 캘리포니아, 멕시코, 케냐 뭐 등등 여러 곳에서 그저 3D 프린트를 쓰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학교도 지어요. 뭐 다양한 것을 짓는데 처음으로 호텔을 지어서 객실을 예약까지 합니다. 이제 세계 최초의 3D 프린트 인쇄된 호텔 객실을 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월 10일자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우선은 둥근 호텔이에요. 둥근 집, 둥근 그 우리 저 이런 거 호텔. 네모나게 길뭐 10층, 20층이 아니고 주로 1, 2층 되는 이런 호텔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3D 프린팅 주택이 6년이 넘었는데 이제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멕시코, 케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택이 프린팅 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흥미가 있는데 그죠? 이제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호텔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놀랍죠? 여기 보시는 요 모양의 호텔을 우리가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3D 프린팅 호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은 텍사스의 서쪽 끝에 있는 마르파시에 건설 중인데 이 호텔은 엘 코스미코라는 기존 호텔을 확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캠핑, 옛날에는 여기가 캠핑장이었는데 트레일러나 이런 뭐 텐트 이런 것이 많이 오던 곳이었어요. 이 호텔의 웹사이트 여기 눌러보면은 주로 예술가, 문화행사, 커뮤니티 실험을 위해서 살아있는 실험실을 만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D 프린트 호텔을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약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3D 프린팅 건설에서 아이콘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이 아이콘이 미국의 나사, 미국에 있는 나사하고 계약을 해서 자, 우리 나 이제 달이나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화성에까지 가서 뭔가를 지으려면 우리 현대 건설이 올라가서 짓거나 뭐 무슨 건설 회사가 올라가서 지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3D 프린터만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흙은 계속해서 있는 거죠. 어디에 흙이 있어요? 달에도 흙이 있고 화성에도 흙이 있고 그놈의 흙을 사용해서 짓는데 아이콘이 나사하고 계약해서 달에 건설을 맡아요. 이 회사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건축회사는 또, 그죠? 보자크하고, 보자스 인겔 그룹이나 뭐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엘 코스미코는 아이콘은 이제 3D 프린터 회사고, 그 특별한 스타일, 그죠? 겐트리 스타일, 볼칸 프린트를 사용해서 43개의 새로운 객실과 18개의 주택을 그저 프린트를 합니다. 볼칸은 너비가 14.2m, 우리 1m 어느 정도인지 알죠? 14m 정도 되고, 높이는 5m 정도 돼요. 5m. 우리 2m 되면 키가 얼마인지 알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4, 5m 되고, 무게는 4.75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인쇄기라는 거죠. 인쇄기가 가가지고 짓는데 저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소프트웨어에서 지정된 패턴에다가 라바 크레이트라고 독점 콘크리트 혼합물을 이게 3D 프린트는 기계는요 한번 사면은 영원히 써요. 기계는 영원히 쓰는데
시멘트를 자꾸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멘트 회사가 가장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게 지금 라바크레테라는 그레이트라는 독점 콘크리트 혼합물을 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멘트 플러스 폴리에스테르, 시멘트 플러스 고무 있죠, 고무, 시멘트 플러스 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짓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혼합물 여기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래서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설정된 축을 따라 움직이면서 한 번에 한 층씩, 그죠? 한번 스프린트 할때한 층씩 샥샥 지어 올라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빌드 OS,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이콘. 요게 꽤 크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높이가 5m가 되고, 무게는 4.7톤이고, 너비는, 그죠? 이 정도 프린트 할수 있어서, 씩씩씩씩 프린트해서 한 층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 층 올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3D 프린팅 건축이 이점이 있는데, 기존 건축에서 벗어나 곡선을, 사람들이 네모난 집에 사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이제는, 둥근 원형, 이런, 그죠? 둥근 집.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네모난 집에서 네모난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모난 곳에, 네모난 방, 네모난 아파트에서 살면은 사람이 모가지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10%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네모난 아파트 70%에 살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모를 하고, 그렇게 많은 반발이 있고, 그렇게 많은 짜증을 내고, 네모난 집은 네모난 마음. 둥근 집은 둥근 마음.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다라는 이런 그 심리학자들이 그죠 연구해 놓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둥근 집 신드롬 이런 게 있습니다. 곡선을 둥근 집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3D 프린트는. 그래서 호텔 프로젝트 디자이너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박스형, 네모형 호텔 객실과는 거리가 멀고 자연환경과 일치하는 독특한 건축을 만들어요. 자,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기기가 꽤 무겁고 크고 4m, 5m 되죠? 자, 이렇게 씩씩씩씩 지나가면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 개 호텔을 지금 짓고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예, 원래 여기는 캠핑장이었고 예술 축제를 많이 하는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콘 3D 인쇄 구조는 기하학적으로 빈 사막에서 그죠 자유롭게 곡선 구조로 프린트를 합니다. 모래, 토양, 풍토의 색상을 매칭해가지고 그죠 그 주변에 있는 흙을 사용해서 흙 플러스 그다 시멘트 플러스 폴리에스테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해서 구조물을 만듭니다. 원형 형태로 서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텔에 원형 호텔에서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완성된 프로젝트의 렌더링, 초기 건설 사진을 마치 땅에서 뭐 원형이 뾰족뾰족 솟아난 것처럼 그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줍니다. 요것이 바로 안에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 수 있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미 호텔에 객실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까지 받고 있어요. 그죠? 언뜻 보기에는 그죠? 마르파가 그죠? 3D 프린팅 호텔처럼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은 뜨겁고 건조한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고 인구는 1,700명 있는 곳입니다. 공항은 차로 3시간에 있는 엘파소에 있습니다. 엘파소에. 고립되어 있어서 예술가, 미술 애호가들의 핫스팟이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좀 네모난 방에서 자지 않고 둥근 방에서 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코스믹고는 앞으로 계속 확장할 것이고 60에이커 굉장히 큰 땅입니다. 부지로 이전을 합니다. 3D 프린터 인쇄 숙박 시스템을 이미 그죠 예약을 받는다. 그리고 2026년에 완전 개장을 다 합니다. 여러 개의 프린트를 한 호텔을 계약을 하고 이런 곳에서 3D 프린트로 된 호텔 방을 호텔 객실을 예약까지 하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이 된 호텔이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뭐저 1년 정도 미리 예약을 받아요. 뭐 호텔에 아주 비싼 호텔이라든가 특수한 호텔은 1년 전에 예약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약을 해서 우리가 이 최초 인쇄된 호텔의 둥근 집에서 우리가 뭐 숙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3D 프린트가 이제 6년 됐는데 그죠? 이미 마을도 만들고 텍사스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그 날씨가 더운 관계로 날씨가 덥고 비가 적게 오죠. 그러니까 3D 프린트를 뭐 프린트 해가지고 씩씩씩 말라버리고 굉장히 많이 하니까 오스틴이라든가 텍사스 지역에 멕시코 뭐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서 3D 프린트된 집이 또는 주택이 유행한다. 이제는 호텔도 만들어서 객실 예약을 받는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